하는 책을 성어로 쓰고 계셨는데 이 성어를 좀 구색을 맞춘 어떤 서가로 한번 바꿔보자라는 얘기가 이제 이 프로젝트의 출발이었어요. 그래서 보시면 2012년 5월 그러니까 거의 딱 2년 전인 것 같은데 2년 전에 오빠랑 그때 제가 내려가서 서가를 보고 좀 절망을 하고 돌아왔죠. 너무 좋은 남의 집이기도 하고 저거를 서가로 만든다고 해서 뭔가 생태운동 혹은 생태학습 그런 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었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버려진 농가면서 소유권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있었기 때문에 얘를 잘 만들어 놓으면 원래 소유주가 와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올라왔는데 이 창고를 매입하신 거예요. 딱 1년 만에 창고를 예. 2010년? 아, 한 달 만에 창고를 매입하시고 다시 이제 저희한테 내려와라. 그래서 이제 창고를 보여주시더라고요. 근데 저희는 이런 창고들을 보면 그 공간적인 상상들을 막 하게 되는데 뭐 집 속의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형상들을 해보면서 가능성이 정말 많겠다. 지금 강 대표님이 지금 이런 그 공간들에 대해서 공간적인 가능성들을 그 상상하신 것처럼 창고에 이제 그런 매력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오래된 것들을 새롭게 리뉴얼하는 그래서 이제 창고를 사셨는데 창고 사시는데 돈을 다 쓰신 거예요. 그래서 건물을 지으실 자본이 없으셨고 저희가 뭐 돈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원래 그래요 저런 예 이를 저희도 원래 그러세요. 네.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민 고민을 하다가 몇 달을 고민을 하다가 마을기업 행안부에서 이제 당시 실시하던 그 마을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 그 마을기업 그 사업계획서를 간단하게 써서 그걸 한번 제안을 해보시라. 그럼 이제 전체 8천만 원 정도의 그 지원금이 나오는데, 그렇게 해서 마을기업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게 됐고, 이때부터 이제 뿌리 붙은 거죠. 그래서 그 도서관에 대한 설계를 구체적으로 진행을 시작했고, 워크샵,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을 하고 이제 워크샵도 진행하고, 서울 쪽에서는 그 도서관계하고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, 전문가들이 모여서 도서관 어떻게 만드는지 진짜 좋은 일인가 운영에 관한 회의들도 하고 그리고 3차 워크샵 그 워크샵은 저희가 4차까지 했어요. 4차까지 했는데 지금 여기 3차 워크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이 프로젝트를 3억 7천원짜리 프로젝트로 키우게 된 계기였는데 거기서 뭐 상원지역 뭐 MBC 뭐 사장님도 오시고 뭐 지역의 뭐 신문사 사장님도 오시고 해가지고 으쌰으쌰 한 거죠. 모든 분들이 모여가지고 나 이거 제대로 된 도서관을 만들어보자. 그래서 이제 여기서 힘을 받아서 저희가 도서관을 제대로 된 도서관으로 설계를 하게 된 거예요. 그 전에는 좀 약간 가건물 같은 느낌 도서관이었고 창고 안에 이제 인테리어 수준의 어떤 집속의 집 개념을 가진 이때부터 제대로 된 도서관으로 설계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도서관 관리 후원회가 만든 것이고 우여곡절 끝에 1차 공정이 착공을 해서 올해 이제 2월 중순에 이제 1차 공정 마무리를 했고요.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도서관 친구들 아까 말씀드린 그 전국의 지금 지구가 몇 개 정도 한 17개 정도 돼요. 지구 한 17개 정도에 뭐 한 6천여 명 정도 되는 영민이고 도서관 친구들의 목포 지구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. 그래서 100여 명 정도 이제 회원이 온 상태고 20일 날 원래는 이제 4월 중에 후원 행사를 개최하려고 예정하고 있었는데 미루다 7월 20일 날 후원 행사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서울에서는 이제 이런 브로셔라든지 홍보 자료 같은 것들을 제작을 해서 내려보내고 그 밑에서는 사회적 기업 후원을 다시 받아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성을 하고 계시고 후원 행사를 할 때 이제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할 자료들을 만들고 계세요.